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프라이트가 하나 있잖아요. 고양이 하나가 있죠. 이 고양이 하나 외에도 다른 스프라이트를 한번 추가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이 부분 New Sprite라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 그렇죠? Choose Sprite from Library 라이브러리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에요. Choose Sprite from Library from은 어디어디에서 이런 말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하고 또 여러 가지 나와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Sprite Library입니다. 스프라이트가 있는 도서관들이죠. 꼴은 전부 다고 애니멀은 동물 Fantasy는 동화 속의 얘기들이고 Letters 문자를 말하고 People 사람 Sing 사물들 Transportation은 우리가 타고 달리는 것 차, 뭐, 말 이런 것들이 다 Transportation이에요. 주제는 이전과 비슷합니다. Sing 역시 Castle City Dance Dress up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lying, 하늘을 나는 것, holiday, 휴일, music, 음악, space, 공간.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백드롭하고 좀 다르죠? 그죠? 백드롭은 배경화면이고, 스프라이트는 우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죠? 그 sports, underwear, walking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트맵과 벡터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people에서 춤추는 언니, 이 언니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OK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생겼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밑에 나타나 있죠. 그죠? 스프라이트 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 우리가 추가했던 새로운 스프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카스텀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죠? 우리 고양이에는 카스텀이 몇 개 있었죠? 하나, 두 개가 있었죠. 두 개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언니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둘, 셋, 네 개. 자, 오른쪽에 보면 그림판이 있는데 이 그림판은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를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일단 자,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 언니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눌러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 고양이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새로 언니를 추가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첫 번째 자 요걸 가져오고 그죠? 나와있죠? 두 번째 next custom wait one second 있는데 자, 커스텀은 선생님이 옷이라고 했었죠? 그죠? next custom은 다음번 옷 다음번 모습이에요. 다음 모습 next는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next custom 다음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보라색이죠? 그죠? 그래서 next custom을 찾습니다. 여기 있죠? next custom 그죠? 이 클릭하면은 다음번 커스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클릭할 때마다 바뀌죠. 그죠? 그죠? 그런 다음에 1초간 기다려라. 그죠? 기다리는 것은 동작입니다. 컨트롤에서 wait one second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갖다가 이 행동을 계속 끝없이 반복해라 하는 것은 forever이 되는 거예요. forever. 이게 forever입니다.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forever이라고 하는 블록 속에 next custom wait one second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커스텀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커스텀에서 이 모습에서 다 1초간 기다렸다가 이 모습 또 1초간 기다렸다가 이 모습 1초 뒤 이 모습 다시 1초 뒤 이 모습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런 형태예요. forever은 영원히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진행하는 것을 요 두 개를 진행을 해라. 언제 클릭했을 때 볼까요? 이렇게. 자, 고양이는 멈췄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을 하고 있죠.
되겠죠? 자, 중단시키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좀 뭐 그렇고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요거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볼까요? 자, 스프라이트 영역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grow예요. 커지는 거고 이거는 shrink 줄어드는 거예요. shrink는 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아이콘 모양이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주면은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키우려면은 이걸 grow. 그죠? grow를 버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주면 크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시 좀 줄이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나 이 스테이지에다 딱 두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만든대요. 그죠? 고양이도 끝없이 춤을 추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없이 하고 싶다.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까지 했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바꿔보세요.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룩도 바꿔보고 사운드도 바꿔보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다른 걸 좀 넣어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한번 줘보기 바랍니다.